예, 안녕하십니까. 신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그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선조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도망가는 것 같아요. 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잊혀지고 싶다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게 지난 14일인가요? 예. 그 신년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예. 그때 뭐, 저, 어떤 기자 모르니까, 테이머에는 나를 좀 잊혀지고 싶다,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정규재 TV라고 있잖아요. 펜앤 마이크. 정규재 TV에 보면, 그 추필 겸 대표이시거든요. 그분 막 칼럼도 쓰시고, 또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 국민들은 못 읽는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목이요. 문재인, 당신은 잊혀지고 싶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잊지 못한다. 지연재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결코 잊혀질 수 없다. 벌써부터 목숨 구걸하는 것인가?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그렇죠, 제목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잊혀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벌써 한다는 거는 자기도 올해 자기가 임기를 못 끝내고 올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뜻도 있고요. 뭐, 당사자가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했겠습니까? 임기를 다 치우고 나갈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자기가 진 제가 망다, 자기도 어느 정도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혀지고 싶다. 나를 잊어주세요, 얘가. 이게 한마디로 도망국리를 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임기 채우기 힘들어요. 지금, 저, 아마, 올해 2020년이잖아요. 올해 못 넘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못 넘겨요, 저. 문재인이 끝나버려요, 저. 왜? 이렇게 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를 다 망가뜨려 놨는데, 그저 넘어갈 수가 없죠. 이 정규재, 저 주필이 그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8가지를 제목을, 그냥 생각난, 13가지를, 18가지 나열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 발 아래 핵공갈의 공포 속에서 인질 신세로 살아가도록 대한민국을 배신한 죄. 당연히 책임져라 이거야. 근데 어떻게 잊혀지나. 두 번째, 김정은을 지원해서 북한의 2천만 동포들을 김정은의 독재에 신음하면서 살도록 한 죄. 결코 지워지지 않을 범죄다. 셋, 김정은과 결탁하여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많이 다뤘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체계를 붕괴시키고, 적에게 서울까지의 진격대로, 남침대로를 활짝 열어진 죄. 책임져라, 이거야.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냐, 이거야. 이래 쭉 나와요. 네 번째. 북한을 탈주해온 주민의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려서, 이거 우리 한번 다뤘잖아요, 그죠. 방금. 북으로 되돌려 보낸 것은 인류가 모두 치를 떨 만행이요. 인권적 잔혹행이다. 이제 책임져라. 그렇잖아요. 이게 벌써 이네 번째인데요. 이 뒤로는요, 쫙, 근데 이게, 이 18가지 제목, 그때 생각난 대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해도 이거 탄핵감이에요, 사실은. 하나만. 근데 어떻게 이겨? 그 아주 뻔뻔한 거예요, 비호라고. 이거 혹시 이제 도망갈 국리를 하는 거야, 대통령이 벌써. 아마 국민들 무서운 걸 알겠죠. 왜냐면,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 역사가 정리하잖아요. 국민을 이긴 정권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걸 한 2년 남짓 착각하고 아주 그냥 만행에 가까운 독재를 했는데요. 전횡을 일삼았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그 저기 시, 그저 김동길 교수님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에 자살하지 마소 그렇게 그때 뭐 한번 이야기하셔가지고 초창기가 아니고 취임하는 날. 취임하는 달에 했습니까? 자살 제발 자살하지 마. 제발 자살하지 마소. 근데 자살 당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죄를 지은 게 하도 많으니까 왜냐면 이 대통령이 죽어야지 그다 덮일 거 아닙니까? 다 문재인한테 어떻게 될지 몰아버리고.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비참하게, 처참한 케이무가 생활이 될것 같아요. 아주 나는 처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국민들이 뭐 지지율 뭐 조사하고 오늘 보니까 발표한 데 리얼미터에서 그 YTN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보니까 이택수 대표하고 또한분 패널하고 이렇게 앵커 진행하는 게 보는데요. 지지율이 쭉 이러는데 뭐 50%를 오히려
지지가 예. 부정 평가보다 지지 그 긍정 평가가 많았어요. 예. 지난주까지. 예. 근데 이번에 팍 5% 정도 빠져 가지고요. 예. 어 부정 평가가 한 50% 넘어와 버리고 예. 긍정 평가는 45%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이택수 그 대표잖아요. 리얼미터. 예. 뭐 개인적으로 좀 잘 알거든요. 그분 예. 나는 굉장히 괜찮은 부분을 보는데 일부는 뭐 그건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안 그래요. 왜냐면 가장 선거 적중률이 제일 높은 여론조사예요. 리얼미터.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인용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예. 제일 적중한 거 현재까지. 뭐 지난번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 앞에 총선 예. 20대 총선 말이죠. 가장 정확하게 리얼미터. 그러니까 이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리얼미터에서 정확하게 리얼미터 딱 하는데 팍 떨어져 버렸던 거. 이게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 이 상태로 가면요. 문재인 정권은 올해 넘기 힘들 것지도 몰라요. 예. 예. 국민들이 그냥 어느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학연이 예. 이게 저 자유, 예. 시민 세력이 예. 이게 결집하는 게 내가 느껴진다니까요.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느껴져요.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 뭐 그냥 그 좌파 예. 뭐 제가 얘기했던 진보지 뭐 진보 택도 없는 소리고 뭐 진보입니까? 태보지 태보. 예? 기득권 수구 진짜 꼴통 저 수구 꼴통이지. 보수가 지금 저 보수 저 세력이라니까 지금 좌빨들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완전 착각해가 잘 만들 전혀 할 거 다 해버렸어. 최근에 뭐 공수처법 뭐 선거법까지 다. 예.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예. 선거법은 자기가들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예. 선거 패배하더라도 어선은 더 많이 갖겠다는 꼼수가 선거법이잖아요. 예. 공수처법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예. 대통령이면 공수처랑 그 공수처를 통해서 면제받겠다는 게 공수처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아주 그 어? 철면피한 저 법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 예. 자기들 죄를 가리고 예.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고 예. 지지를 못 받아도 의회는 장악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 그러니까요. 그 죄값 받아야지. 그 국민들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 오늘 저 검찰 보면은 그 방패 부장인가요? 심재철. 예, 심재철인가 뭐 저하고 뭐 저 할아버지 빨인데 아, 아버지 빨 기분 나쁘게 심지를. 근데 이 양반 가가지고 무슨 이거 저 무혐의 처분하자. 예. 유재수 사건 말이야. 예. 검찰들이 아, 네가 검사냐 이런. 아니 조사도 안 읽어봤느냐. 네. 의의가 없어가지고 네. 관보해가지고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 보고서 안 읽어봤죠. 상가집에 갔는데 네. 검찰 누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고 뭐 네. 검사들이 많이 가는 모양이죠. 상가집에서 당신이 검사냐 뭐 대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그냥 막말로 네가 검사. 이거는 심재철인가 이건 뭐 어? 정권에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네. 갑자기 출시해가지고 핵심 보직으로 간 것 같은데 끝났어요 네. 제가 보면. 검사들의 체계에는요, 검사 뭐 단일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문화가 있다고. 예. 거기서 눈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그냥 비굴하게 아. 출시에 그 요게 추잡던 사람들은요, 치고만. 아. 쓰레기로 치려고. 예, 쓰레기. 그니까 지금 보니까 뭐 조국엔 문재인이 뭐 조국엔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윤석열은 초법적으로 지금 이런 행동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보니까 임종석이도 소환했고, 소환했어요. 소환했고 임종석이 소환했고 뭐 한 명 했는가요? 아 출석을 안 했죠. 출석에 불응하는데 그럼 체포영장 송출호 저 울산 지산도 소환했는데 아직 뭐 시간 뭐 핑계대고 그런 거예요. 네, 안 나오면 체포영장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도 뭐 그때 선거법 걸린 거 지금 소환했거든요. 그 지금 수사가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도 이거 뭐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면은 그 다음은 바로 문재인 현역 대통령에 대한 여적죄, 반란죄 이거 수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내일 그 물망초 있잖아요. 예, 박선영 전 의원 예. 그 등등이 그 저 단체에서 고발한 김정은 예. 김정은 재판이 내일 그 있더군요. 몇 시에 합니까? 오후 두 시가 그래 선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예, 예. 물망초. 예. 물망초. 아. 예, 아니, 제가 뭐 SNS 많이 공개가 됐어요. 죄송님 내일 가십니까, 물망초? 내가 내일 못 가요. 아,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제가 좀 일찍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예. 하여튼 이게 저 조국의 마음이 비치다 그랬잖아. 나 달라 국민들이 조국이. 예, 예. 아, 이 사람이 지금 저 제목이 12개가 넘는데 말이야. 예, 예. 이미 기소가 됐어요. 예. 피의자라. 예. 그죠? 예. 근데 대통령이 이거 잊어달라. 예. 뭐라고? 하, 뭐 아주 참으로 서구서 이제 국민들도 조전장을 놓아주기로 좋겠다. 야, 대통령이 말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이 공개석상에서 예. 신년 기자회견석상에서 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 이거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한테 조국이 마음이 비치다 그러는데 국민들한테는 뭐 마음이 없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말이죠. 예. 어? 그 도망갈 국민하고 잊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그 문재인 딸 사위 지금 온갖 비리들 터져 나오는데 청와대가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있는데 그 비리들을 이 조국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조국이를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뭐 하지 못하는 그런데 추측일 수도 예. 있는데 예. 그런 가능성이 워낙 밀접하게 대통령 가족하고 예. 또 민정수석은 원래 직책 자체 특성이 그래요. 예. 예. 그런데다가 또 더 개인적으로 그 인연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온갖 루머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 예. 그 방송에서 제가 확인되지 않은 네.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는 네. 없고요. 하여튼 국민들이 굉장히 억울을 보고 있다는 건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 들어갈 때 막 쇼 잘하잖아요. 그게 네. 노래가 몇 곡 나왔는데 네. 유재석 씨가 저 가수로 데뷔했답니까? 유재석 씨가 그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그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유산슬, 가수로 예. 데뷔한 유재석 씨 들었던 곡. 사랑의 재가별이 쫙 나왔대요. 네. 근데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후렴이가 반복되잖아요. 모조리 싹 다 갈아 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가사가 이 후렴으로.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참 감이 없는 거야. 예. 국민들이 이게 문재인 정권을 지금 겨냥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죠. 근데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모조리 싹 다 갈아 엎어주세요. 머리부터 이게 그냥 이게 진영 기자회견 입장할 때. 예. 이 논거예요. 그 밑에 그 참모들이 문재인 정권 엿먹으라고 이런 음악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아니 예전에 조국이가 죽창가 이야기했는데 원래 죽창가가 그 내용을 보면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부정부패한 탕관을 우리들을 갈아엎자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 죽창 들고 지금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좀 나갔어요, 내가. 예. 아주 비정상이야. 예.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스스로 예.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니까. 이 용어 하나하나 쓰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뭐 마음이 비 조국을 놔둬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지지를 그대로 잘 적용한 거야. 예. 이번에 오늘 그 오전에 오죠. 방송 오기 전에 하여튼 예. 그 YTN에 예. 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니까 예. 아주 그 잘못한 거 있잖아요. 예. 그 청와대 강기정 정부 소속이 예. 그 아파트 뭐 이게 부동산 아 부동산 매매 허가제 매매제, 허가제 매매 허가제 예. 허가제 얘기한 그 등등 예. 예. 그다음에 뭐 비서실장이 뭐 잘못 이야기한 전부 다 예. 이게 아주 한마디 하면 잘못 쓴 거 있죠. 예. 그게 여론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게 상징성이 있거든. 지재산 지가 사고 파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해요?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그죠, 얘기지. 예. 예. 아니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우리 기본 국가 시스템이 그런 나라에서 그렇죠. 아,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한다? 이거 완전 공산주의죠. 이런 또라이 같은 그런 또라이 같은 발언을 대통령과 핵심 저 정무수석 비서관이 했다 이거야. 예, 예. 그게 언론에 논란이 되니까 아 그런 개인적인 개인적인 발언이 어디 있어요? 참 이게 예. 이 사람들은요. 예. 하여튼 빠져나가는 개인적인 핑계대고 말이야. 아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비굴해. 이기면은 그렇게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허가제도 되고 개고양이 세금도 걷는데 개고양이 세금.
개 가지신 분들, 고양이 가신 분들이 1,400만인데, 개 고양이 세금 거두면, 개가 새끼 넘으면 세금이 10배로 뜁니다. 새끼 10마리 넘으면.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